생활을 안 들었다는 거. 그러니는 부모님 말씀하고 사장님 말씀하고 어느 쪽 명령을 따라야 되나? 사장님 말씀. 부모님 말씀은 뭐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네. 부모님 말씀은 뭐 마음 내키는 듣고 마음 안 듣고. 네. 자, 부모님 말씀을 정 반대로 순종한 애가 하나 있었죠. 부모님 말씀을 정 반대로 따르는 애가 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걔가 누구야? 청개구리? 그렇죠. 그렇죠. 청개구리죠. 청개구리가 맨날 부모님 말씀 반대로 왔다.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 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can be true입니다. 이게 바로 can be true입니다. 네. can be true예요. 이게 can be true. can be true는 그렇지. can be true 이거는 인포가 아니죠. 인포가 아니에요. 인포라는 거는 100% 진리여야 되는데, 순정했다가 불순정했다. 그러면은 뭐, 진리, 이거는 캠프트루는 이건 절대 인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시험장에 가서 인포 문제에서 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전부 오답. 네. 이 제일 힘들어요. 시험장 가시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답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회사 사장님의 명령을 거부한다, 거역한다, 어떻게 되나요? 해고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은 이 회사 조직 내에, 이 회사 조직 내에 부품이죠. 여러분 직원이라는 것은 이 회사 조직 내에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그래서 매니저의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하는 이게 뭐냐? 이게 네. 바로 머리 추구하는 거지. 항상 진리.